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공을 끝까지 본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을 끝까지 본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좌우에 눌러주실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공을 끝까지 보고 친다. 여러분들 뭐 레슨 하시거나 초급자 입문자 때부터 공을 끝까지 본다라는, 공을 끝까지 봐, 임팩트 순간까지 봐야지 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끝까지 본다. 공을 끝까지 본다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 공을 끝까지 보지 않고 임팩트를 공을 맞추게 되면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또 공에 대한 높이, 그다음 그런 것들을 잘 컨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봐라.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면서 면이 어떻게 맞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이 임팩트가 맞는 순간까지 공을 끝까지 본다는 개념을 오늘 제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끝까지 본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앵글샷을 보내고 싶다. 공을 앵글샷을 보내고 싶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공을 보지 않고 코스를 보고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코스를 보고. 그죠? 내가 저게 어떠한 샷을 넣을 때 코스를 보고 저 안에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저 코스를 보고 저 안에 어떠한 저 코스 안에 넣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몸이 굉장히 많이 굳어요. 자, 트윈S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내가 나는 저 코스 안으로 넣을 거야. 나는 저 앵글샷을 넣을 거야. 지금 동작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보이죠? 아, 나 절로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뭔가 좀 뻣뻣한 모습들이 보이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스에 정확하게 잘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앵글샷을 치고 있지만 저 코스로 몸이 열린 상태에서 뭔가 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안 나죠? 자, 지금 뒤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나는 이 공에 대한, 날아오는 공에 대한 느낌으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만 나는 앵글샷을 치고 있는 거죠. 내 몸의 동작은 절로 넣으려고 미리 상대방한테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치는 샷처럼 지금 앵글샷을 내가 보낼 때는 나는 여기 임팩트 순간에 내가 임팩트 앵글에 대한 각과 앵글에 대한 이 공의 힘 조절, 내가 임팩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은 알아서 날아가다가 저 위치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좀 전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저 코스에 넣으려고 내가 뭔가 동작에서, 그 다음 몸의 방향에서부터 벌써 저기 넣으려는 동작들이 나타나면 몸이 굳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에 대한, 다음에는 제가 발리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동작에 대한, 내가 앵글샷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핀량, 그 다음 공의 궤적, 임팩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임팩트에서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저기서 공이 어느 정도 회전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공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본다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막 임팩트 맞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내 몸을 방향을 저렇게 틀어놓지 않고 공에 대한 임팩트 때까지만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 어떠한 그런 보내고자 하는, 예를 들어 탑스핀 로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앵글샷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발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코스를 보고 내 몸이 벌써 오픈이 되어 있다면 전이 상대방은 그 샷을 글로 보내려고 하는 게 벌써 다 읽히죠. 그래서 미리 반응을 해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코스에 넣었더라도 다시 역습당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어떻습니까? 뭔가 이 동작을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앵글 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그죠? 다운드라인 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페인팅 동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임팩트에 대한 내가 끌킴, 그 다음 곡에 대한 회전력, 그 다음 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단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오랫동안 치시다 보면 곡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요 정도 힘을 줬을 때는 굳이 저쪽 코스를 보지 않더라도 저 샷은 앵글샷이 될 거야. 내가 이 정도의 면을 만들었을 때는 탑스핀 로브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치면서의 이 몸 동작을 숨기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끝까지 공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동작만 좀 집중해 주시고 공을 끝까지 본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공을 끝까지 본다에 대한 개념, 물론 이 개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틀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는 제가 또 다음에 공을 끝까지 본다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공을 끝까지 본다의 개념은 뭔가 내가 공을 끝까지 보지 않고 몸 동작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에 대한 포커스에 집중을 하셔서 내 스윙 동작과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부분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면 상대가 쉽게 내가 치는 샷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